제 사전 따끈따끈한 이 날씨에 자 사전 어느 중간 이 중반까지 왔죠. 중반 이제 지나가는 길입니다. 저희들 하의는 지금 실종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워서 밑에 반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 사전 이곳 낚시터에서 자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자 시작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이열이 정확한 공격이었습니다. 네, 셋, 둘, 하나 카운트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파이팅! 자, 드디어 시작. 과연 오늘의 첫 수는 누구일까? 아, 오늘의 첫 수는 아무리 봐도 홈팀이 유리하겠죠? 자, 오늘 이곳 낚시대 홈팀은 갓피싱이죠, 갓피싱. 네, 팀 갓피싱이 오늘 5번에 지금 포진해 가 있어요, 보면. 네,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가고 오늘 심판은 1번에서 9번까지, 9번에서 18번까지 파. 이야, 17번 양재혁. 야, 경주조사. 경주의 수문고사. 야. 자, 양재혁 경주의 수문고사 고수. 자기가 이제 고수고 아니고 이제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어. 수문고수가 아니고 이제는. 이야. 아, 이제 난 고수다. 야,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첫 수가. 오, 양재혁 1분 나도 히트. 오, 저 뒤에. 야, 오늘도 엄청난 조과가 예상됩니다. 여. 점 하나! 오, 오늘 갓피싱! 시작한 지 1분 만에 벌써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오, 김홍주 선수! 이야! 소리 없이 강한 김홍주! 오. 예! 아, 이거 너무 편파판적인 것 같아요. 김홍주 선수가 약간 알려주겠습니다.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1전, 2전, 3전 마음고생하다가 이제 3전부터 거의 이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랜딩이 길어지는 걸 보니 노카운트 예상합니다. 아, 랜딩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짚지만 저희는 이제 비 내리는 거. 그렇죠. 잉어, 붕어, 향붕어 뭐. 그러니까 붕어 종류는 다 됩니다. 아, 역시나 다르게 뒤로 백댄서. 아, 박수를 치고 나왔습니다. 야, 아, 김홍준 노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야, 야, 어김없이 우리 기대를 지지 않고. 야, 박광선 선수 랜딩 중입니다. 아니죠, 박광선. 아, 맞네요. 정업 하나. 오. 오, 오, 표영민! 뒷패턴. 박광선 점어 하나. 표영민 점어 하나. 정유교 점어 하나. 오, 나온다. 와, 즉시 나옵니다. 이야. 오, 김홍주 선수, 김학진 선수. 이야. 아, 오늘은 이게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심판들이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오늘 직계가 조금 누락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관전 포인트는 그동안 조용히 있던 분들이 선전하고 있어요, 보면. 작업 하나. 아, 그러셔서 등록. 야! 아! 아, 옆에 표영민 랜딩 성공입니다. 아, 하단 것 같습니다. 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희 팀 갓피싱의 네. 이성민 선수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민입니다. 왜 제가 오늘 모셨냐면 오늘 홈 경기신데 이번 스페셜에 이제 출연을 그때 못 하셔가지고 아, 네. 개인적으로 또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아, 못 나오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갓피싱 팀이 말이 너무 없다. 아. 그래서 조금 알아가 보고 싶다. 아, 네네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성민 선수에 대해 궁금해서. 아, 네네네. 오늘은 질문 이제 제가 생각난 거 한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원래 저번까지 이제 수염을 조금. 네, 그렇죠. 기르셨는데 네. 요번에 왜 수염을 깎게 되셨는지. 수염을 제가 기른 지가 거의 한 25년 됐습니다. 아, 정말. 아. 요번에 좀. 네. 정신 차리고자. 바싹 한번 밀어봤습니다. 바싹 밀고 다시 기르실 생각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잘 잡으면 다시 기르고요. 아니다 싶으면 다시 이제 깨끗하게 다니려고요. 저는 또 오늘 경기에 뭔가 이 수염에 나의 의지를 보여주겠다. 아, 그것도 한 80%는 그 정도입니다. 역시 낚시에 대한 열정. 네네. 대단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마음가짐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홈팀이다 보니까 좀 부담감이 아무래도 좀 잘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데 맞아요. 최대한 부담감 내려놓고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부담감이 좀 많네요. 멘탈 관리. 네네네. 오늘 열심히 멘탈 관리하셔서 네네네네. 훌륭한 조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플레이! 자, 1라운드 집계를 보면 따댄이 21점. 네. 그죠? 1입니다. 갓피싱 20. 네. 홈팀이죠. 봉클. 네. 17점. 그 다음에 드림, 네. 뭐 패턴, EQ 1위네요. 홈경기에서 홈경기에 역시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고 2등이지만 한 마리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봉클 팀이 저희 팀장님이 빨리 눌러주세요. 네? 시간 안 눌러. 눌렀습니다. 미안합니다. 시간은 항상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자리 배정 봤을 때 1라운드 1등 가는 팀들이 거의 자리 포진이 잘 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 그러니까 나오는 자리에 거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죠. 그 자리에 있는 붕어를 다 빼먹었을지는. 붕어도 이 군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몇 명 잡혀가 버리면 그 자리는 빈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때리면 숨듯이 계속 이렇게 때리면 피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붕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열심히 넣어가지고 고패지를 했다 하면 이하윤! 이하윤! 좀 심상치 않아요. 랜딩이 조금 길어지죠? 수상합니다. 두 손. 서창국 선수 그 틈을 타가 자기 분량을 좀 챙겨보겠다고 V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하윤! 어제 무엇을 잡아냈길래 지금 저래 벌을 쓰고 있나요, 이하윤? 터졌습니다. 나이스 팅. 차라리 저게 속 시원합니다. 괜히 뜬 채에 담아가지고 힘 빼는. 정우대 선수. 1라운드 정지현 정우대 선수. 역시. 2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등록. 그렇죠. 자, 2라운드는 놀려가면서 우리가 진행을 좀 해봅시다. 2라운드는 좀 재밌게. 야. 1라운드는 좀 덜 놀렸습니다. 2라운드는 많이 놀릴 때, 많이. 누가 더 잘 놀리나. 자, 조필성 선수, 쓸데없는 허공에 약간 허챔질. 바깥! 바깥! 바깥 맞죠? 쓸데없는 허챔질. 바깥 선수. 바깥. 야. 박건 선수도 항상 챔질을 할 때 물을 한번 때리고 챔질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눈을 얘기했지. 저건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지금 쓸데없는 퍼포먼스를 계속하고 있어요. 물 한번 칠 때 챔질 한번 돼라. 오늘 헤드폰 놔두고 왔나요? 그렇죠. 자, 지금 박건은 이모님이 급적으로 팬클럽이 형성됐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 쉬는 시간에 박건이 누구고 이렇게 물으셨죠. 박건 썼습니다. 이제 우리하고 놀기 싫다는 거죠. 나는 1등하고 말 것이다. 아마 제가 들릴 거예요. 저희들 이야기하는 거. 헤드셋만 썼기 때문에 소리는 다 들릴 겁니다. 저거 다 들립니다. 저거는 헤드 모션입니다. 이성민. 박광선 하나. 박건! 박건 선수!
오, 이하윤! 또 힘들게 랜딩하고 있습니다, 이하윤. 오, 박근. 오! 오, 나왔죠! 아, 나왔죠! 품 잡다가, 나왔죠! 품 잡다가, 아, 이게 아니다! 그렇죠! 아, 헤드셋을 벗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아, 내가 헤드셋을 왜 쓸까? 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내가 멘탈이 강해야 된다는 박근. 오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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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야, 베스트 자세. 포즈! 오늘 야, 베스트 자세. 포즈! 박관수 두 마리! 박관수 두 마리! 두 마리! 박관수 두 마리 달리고 있습니다. 박관수! 하자! 아, 하자로 아, 하자! 오, 박건 돌. 아, 조필성 선수. 오, 드림의 조필성. 아. 박광선 하자. 박광선 하자. 박건. 아니, 박건 점수. 야, 김상길 오랜 침묵을 깨고.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오, 왼손은 무릎에. 아, 내가 김상길이다. 아, 딸체를. 아, 딸체를 너무 멀리 넘어갔죠. 아. 오, 박광선. 오, 박광선 오늘 잘하고 있어요. 저 둘. 2대 0 하나. 2대 0 하나. 아, 2대 0. 전반전에는 5대 0이었죠, 5대 0. 지금 현재 1대 0입니다. 2대 0 선수. 아. 2대 0이 아니고 1대 0입니다, 1대 0. 이름이 2대 0이지만,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1대 0입니다. 아, 1대 0. 또 5대 0 기도 한번 해봅니다. 오호, 김학진. 오. 오. 야. 자, 야. 정우대, 정우 둘. 아직. 아. 오. 오. 아, 오, 랜딩.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엄청 화제되고 있는 두 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2라운드 1, 2위.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두 분이서 뭐 쓰고 있냐 이런 또 질문들도 주위에서 엄청나게 받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두 분 모시게 됐습니다. 홈팀은 아니지만 두 분에 대한 이슈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저희가 제가 물어볼 건데 오늘은 요 분 네, 주로 맞습니다. 네. 아 어떻게 사용을 네. 하셨는지 저희는 밥을 네. 같이 써서 여기 아 여기 보시고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저희는 오늘 35분만 썼는데요. 저는 네. 이제 150cc에 150cc 네. 진한 첨가제. 네, 첨가제. 네. 첨가제를 조금 많이 첨가를 했습니다. 아, 많이요? 네, 많이요. 그냥 살짝 뿌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첨가를 아, 해서. 아, 첨가제는 cc가 아니고 이렇게 네, 그냥 네, 뿌리 대 많이. 아. 역시 네. 정확한 건 알려주지 않고 나만 알고 있겠다. 네. 좀 많이 첨가를 한 다음에 네. 이제 물을 네. 한 125cc 정도 넣었어요. 한 70-80% 가까이를 네. 넣었네요. 네. 이렇게 아. 해서 충분히 숙성을 시킨 다음에 네. 요즘에 이제는 마법가루라고 아. 하죠. 마법가루를 아. 살짝 넣어서 첨가제를 또 네. 넣어서 아, 잘 뭉쳐질 수 있게 네. 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조과가 많이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두 분 아, 그런 레시피로 네. 사용을 하시고 그러면 같이 사용을 네, 저도 레시피가 거의 네. 같으신 겁니까? 거의 같습니다. 오, 네. 이걸로 인해서 저희 화제인 두 분 레시피가 조금 나온 것 같은데 많은 분들 궁금증 조금 풀렸으면 좋겠고 오후에도 이제 화이팅해서 좋은 조가 좋은 성적 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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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이팅! 네, 셋, 둘, 하나에 투척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땡! 아, 저녁 먹고 낚시는
아, 밤이죠. 밤낚시죠, 낚시는. 그렇죠. 근데 밤낚시는 저희들 지금 특성상 렌트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앞에 떨어진 거리하고 저희들 있는 거리에 식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맞아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밤낚시에 맞게 좀 조용하게. 조용하게. 저희들 또 멘트를 최대한 줄이고. 여기를 줄여버립시다. 오늘은. 네네네. 오늘은 여기 줄이고. 선수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라운드는 저희들 앞에 조명 끌고 저희들 또 관전하는 포인트.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말하면 아웃입니다. 네. 말하면 마이너스 1점. 아,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어디가 1등이죠? 현재는. 제법 하나! 아, 지금 바다 적을 수 없어요. 무시해버립시다. 나. 지금, 2라운드까지 순위가, 팀 가벤. 오. 37마리로 1위. 2위가 팀 본클. 오. 36마리. 한 마리 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리고 3위가 가피싱. 홈팀이죠. 30마리. 그리고 드림팀. 29마리. 4위고요. 팀 패턴. 20마리. 5위입니다. 팀 EQ 16마리로 혹시 최하위 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라운드는 조용히 관전을 가겠습니다. 자, 바이. 50분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뿅. 왜 안 돼? 뿅. 그렇지. 어두워졌습니다. 야, 본컬이 웬일이래? 아, 역시 박건 팀장님. 오, 나이스! 내가 낚시왕 박유리다. 낚시왕 지방. 김혜미 정업일. 오, 드림팀 조 팀장님. 귀신이 잔을 먹고. 자, 4라운드 시작 4분 전입니다. 그러니까 네. 4라운드는 방식을 네. 우리 촬영 방식 조금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라운드에 장교 안쪽이더라. 너무 재밌어요. 그 선수랑 심판이랑 이게 하는 게 네. 심판이 선수가 딱 잡으면 랜딩 중, 그럼 심판이 가는 중. 가는 중. 하여튼 너무 재밌었으니까. 네. 4라운드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으로 들어갑시다. 현장으로 들어가서? 현장으로 네. 들어가 생생하게. 네.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한테 조금 네. 회방 아닌 회방. 아, 약간의 그 그렇죠. 핸디캡 아닌 핸디캡. 뒤에 있으면 아마 신경 쓰일 거예요. 저도 이제 낚시 대회를 나가보면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보고 있으면 엄청 신경 써요. 네. 이거 챔질할까 말까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대회를 하면 멘탈도 강해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라운드는 저희들이 안에 들어가서 직접 현장에서 그 대신 너무 떠들지 말고 네. 선수들이 좀 집중할 수 있게 예. 좋습니다. 그 지금 최종적인 아니죠. 3라운드 중간 평가를 하면 네. 현재 어디가 1등이죠? 지금 박광선 정업 넷 정업 넷
수고했어. 역시 김매미. 야, 김매미 이거 진짜 저주 받은 자리인데. 오, 역시 김매미는 아무도 이길 수 없어. 아, 알겠습니다. 네. 사전이었습니다. 사전 끝났어. 오늘 너무 더웠죠? 나 너무 덥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땀 보세요. 온몸이 땀입니다. 나 다 다이어트 하세요. 오늘은 이 보니까 결과를 안개 속에서 우리가 묻어가요. 시청자들이 모르게. 네. 저희들만 아는 걸로. 아. 본방에서. 진짜 그렇게. 진짜 그래. 그래도 아쉬우니까. 네. 1등 오늘 1등 있는 마리수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혼자 엄청나게 잡았어요. 와, 혼자. 오늘의 1등 김혜미에서 나와주세요. 박수만 와도 충분합니다. 야. 왜 박수만 와도 충분하냐면 마리수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약 올렸던 사람 있잖아. 당신의 스승. 아우, 그분도 만만치 않아요. 네, 말하지 않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당신은 내한테 좀 배우세요라는 그 멘트만 보고가네요. 오늘 우승 소감. 아,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우리 손윤성님과 저를 본즉팀으로 이끌어주신 본즉직인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1등 특권인테만 우리가 안개 속으로 가는 총 우리 직계를 1등 팀인테만 보여줄게. 이야. 자, 본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가족 낚시 대회를 기획하고 있어요. 가족 낚시 대회 이전에 팀장들 중간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팀장들만 따로 모시고 지금까지 어떠한 체비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성적이 났는지 깨알같이 다 파헤칠 겁니다, 제가. 너.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공개할 겁니다. 그거를. 그리고 8월 중순쯤에 우리 가족들 모여서 진짜 개인전 여기서 진짜 김혜미 선수가 정말 낚시를 잘하는지 확인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어, 한번 해봐야죠.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8월에 뵙겠습니다. 피싱 TV.